안녕하세요. 민속방송입니다. 김만영 원장님 생기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소문 듣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제 여기 강원도 원주에서 인성원이라는 이제 하자면 철학관인데, 이 철학관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무속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 여러 가지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기가 운명을 바꾼다. 이 책을 이제 그 책이 서점이나 인터넷으로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감독님도 이제 이걸 보시고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생기라는 그 좋은 기운이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생기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려서 생기라는 것이 좋은 기운, 생기가 없는 사람은 좋은 기운이 없고 생기가 있는 사람은 좋은 기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예. 생기라는 게 무엇이고 생기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고 또 반대로 생기가 넘치면 어디가 좋은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자, 생기라는 것은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이제 감독님이 예를 들어서 생기가 없다 그랬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기라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 조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네 분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편하게 좋은 곳에서 영면을 하시게 되면 그 자손들은 전부 다 좋은 기운, 생기가 몸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질병도 없고, 질병도 이제 물론 뭐 100%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질병이 있긴 하지만 그런대로 그냥 뭐 병원 치료 좀 받고 그러면 이제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네 분이 전부 다 흉지에 있다. 흉지. 이거 무속인들이나 이제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조상이 구천에 떠돌아 다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감독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당신네 조상은 뭐 구천에 전부 다 떠돌아 다녀서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뭐 사고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뭐 악한 질병도 이제 생기고 이렇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조상이 구천에 떠돌아 다니면 그 자손들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좋은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상이 주는 건데, 그러면 왜 조상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것을 줄까? 예, 이런 이제 의문이 갑니다. 이거는 조상이 예를 들어서 좋은 곳, 편하게 영면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건 생기가 있는 땅, 즉, 명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명당에 조상의 혼이 모셔지든, 육신이 모셔지든, 그 명당에 이제 자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네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그곳에 모셔져 있다면 생기라는 게 몸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기라는 것이 풍수가들이 얘기하는 명당 발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약 한 3,40만 명은 좋은 기운이 있어요. 생기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힘들고 질병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뭐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게 다 망가지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이 생기라는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